자, 그럼 이어서 요 가중 평균법을 더볼 텐데요. 전 시간에 이제 그런 걸 봤었죠. 가중치를 어떤 것을 거냐라는 게 있었었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A하고 B점 사이가 200km래요. 그리고 A점에서 B점까지 갈 때는 100km, 올 때는 200km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쪽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이가 200km래요. 그러니까 갈 때도 200km고 올 때도 200km다 이런 거죠. 자, 근데 갈 때는 속력이 100km예요. 올 때는 200km 퍼 아워로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똑바로 써볼게요. 이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왔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잘 생각해보면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평균 속력이니까, 아, 평균값이 뭐죠? 속력이죠, 그죠? 그럼 관찰값이, 아, 킬로미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둘을 섞으면 이제 평균 속력이 나오니까 관찰값이 이제 속력이 되겠죠. 자, 관찰값은 속력입니다. 그럼 가중 평균으로 계산해서, 아, 100km 하고, 자, 200km니까 여기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 중간값이 있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중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중치가 이제 거리로 하면 괜찮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200km, 오는 길이 200km니까 합치면 400km죠. 총합이 나오네. 오케이. 자, 얘 200km, 얘 200km. 오케이. 1대1이네.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들어가니까 1대1로 들어가겠죠. 1대1이네. 그럼 평균값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죠? 요 차이를 1대1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빼기, 요거 빼기 해도 되겠죠. 2-100, 네, 200-2죠. 자, 얘가 1대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200-2는 2-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넘어가면 300은 2가 되겠네요. 그럼 2는 이제 150km가 됩니다. 그럼 평균이 2가 150km. 오케이. 정답하면 또딱 있어요. 거기 보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여기 정답은 없지만, 이게 딱 있어요. 1번에 정확히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땡큐, 아싸! 합격이구나. 자, 오늘 느낌 좋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렸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 없잖아요. 가중치 잘 썼고, 관찰값 섞는 거잘 썼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왜안 되냐면, 잘 보면, 가중평균은, 자, 요 수치를, 전체의 수치를, 자, 얘로 나눈, 얘가 가중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거리는,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속력의 값을,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넘기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자, 속력이 됩니다. 속력. 그죠? 자, 얘를 계산하는 거, 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가중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분모값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가중치를 둬야 되지, 요 거리로 두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그걸 봤었죠? 소금물하고 잠깐 보면은, 자, 소금물로 나눈 게 뭐예요? 농도죠? 농도를 평균으로 놓고, 관찰값으로 놓고, 소금물을 가중치로 놓으면 되나요? 되죠? 왜냐? 이게 분모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면 총점을 뭘로 나누죠? 이 총점이라는 걸 사람 수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을 관찰값으로 쓴거 맞나요? 맞죠. 사람 수를 가중치로 둔거 맞나요? 맞죠. 자, 또 매출 총이익률이 있었잖아요. 자,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관찰값으로 놓는 거 맞죠? 얘를 뭐예요? 얘를 가중치로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지금 제가 뭘 가중치로 놨죠? 거리를 가중치로 놨죠? 200km라는 거리를 가중치로 놨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간으로 한번 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평균 속력은 133.33km거든요. 평균 속력이 계산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게 150km니까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중치를 뭘로 놔야 되냐면 자,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바꾸면 갈 때는 200km를 100km로 가니까 2시간이 걸렸겠죠. 올 때는 200km를 200km로 왔으니까 1시간이 걸리겠죠. 가중치가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럼 2대 1이 되죠. 그럼 이게 B가 1대 2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2-100 200-2가 이제는 1대 1이 아니라 1대 2가 되겠죠. 자, 그럼 200-2는 22-200.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넘어가면 400, 32가 되죠. 그래서 2가 133.33km per hour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그래서 항상 가평이라는 걸쓸 때, 저울법을 쓸 때는 분모값을 가중치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왜냐면 요게 값을 요걸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이해하고서 풀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 증가율 계산할 때 분모값이 어떤 걸 쓰느냐를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설명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설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쵸? 요즘 뭐 빠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다 여기 들어있어요.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는 다 들었어요. 다 필요한 것만 다 뽑아냅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다 갖다 쓴 건데 제가 만든 것처럼 다 만드는데 아닙니다. 다 있는 거예요. 과거 한 30년 전부터 다 있던 거야. 그걸 자기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있던 건데 거기다 이제 좀더 이제 뭐 이렇게 MSG를 좀 첨가하는 거죠. 백종원 씨가 요리법을 제가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에다 그냥 설탕 좀 쳐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쳐놓다는 게 이렇게 탁탁탁 친거 말합니다. 그다음에 뭐 마늘 많이 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조리법이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좀더 이제 MSG를 첨가한 거죠. 자, 봅시다. 이런 거. 10하고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5%가 됐습니다. 자, 얘가 1000이네요. 그럼 10, 20. 작은 거 이쪽에 써 있나 그랬죠? 15가 됩니다. 자, 이쪽에 B 5. 이쪽에 B 5. 1대 1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얘를 부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500g. 500g이 되겠죠. 왜냐? 전체가 1000이니까 1대 1로 양분하니까 요게 되겠죠. 거의 10초 풀이 아닌가요? 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하고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은 700g을 만들었대요. 3하고 10%, 항상 작은 걸 이쪽에 써야 됩니다. 자, 7%가 됐습니다. 이쪽에 B 4, 이쪽에 B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중치는 3대 4가 됩니다. 자, 700g을 만들었으니까 700g 곱하기 7분의 3이 이쪽이 되겠죠. 700g 곱하기 7분의 4가 이쪽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100g 곱하기 300, 300g이 얘쪽 3% 쪽이죠. 그렇겠죠. 자, 이쪽 10% 쪽이 400g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는데 이제 뒤에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속시나 일계산하는 건 가평을 못 써요. 못 쓴다기보다는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봤듯이 분모값을 많이 주는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건 편합니다. 그런데 이 거속시나 일계산은 분모값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이 가평을 쓰려면 전체를 다 섞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맥을 섞을 때도 맥주 전체하고 소주 전체를 섞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섞을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섞게 되면 복잡해요. 뒤에 이제 소금물 문제에서는 그런 일부를 섞는 게 나오는데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평을 쓰는 거에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균 계산하는 거, 이익률 계산하는 거, 증가율 계산하는 거, 소금물 계산하는 거. 요네 가지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 증가율, 평균, 그리고 이익률은 자료 해석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봅시다. 패턴이 비슷하죠? 자, 상반기 매출 360억, 15%죠? 자, 하반기 20%네요. 그럼 조심할 게 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왼쪽에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를 섞어요. 그때 18%가 됐대요. 그렇죠? 자, 위쪽의 차이가 3, 이쪽의 차이가 2죠. 그럼 총 이익률은 2대
3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상반기 매출이 360억입니다. 얘가 지금 상반기 이쪽이 360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죠. 요거 대 요거. 그러니까 상반기 대 하반기 매출액이 2대 3인데 상반기가 360억이었으면 하반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X는 3 곱하기 360 나누기 2죠. 넘어간 겁니다. 이게 곱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180이 되니까 540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합격자 평균은 80이고요. 불합격자는 40입니다. 전체 평균이 50이래요. 여기 차이가 10, 여기 차이는 30이죠? 그럼 1대 3인데, 자, 얘가 관찰값이니까, 요 거꾸로 3대 1이 뭘로 들어가는 거죠? 가중치로 들어가는 거죠. 가중치는 뭐예요? 분모값인 사람 수라고 그랬죠? 사람 수. 그러니까 전체가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이쪽이 합격이죠. 3대 1로 안 분 계산되죠. 그러니까 100명 곱하기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 25명. 자,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면서 단련을 하라고 놔둔 겁니다. 네, 또 마찬가지죠. 자, 합격자 70, 불합격자 30, 석금은 40. 여기 차이가 10, 여기 차이면 30. 1대 3이네요. 사람 수는 3대 1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300명이래요, 300명. 합격한 사람은 1쪽이죠, 1. 300명 곱하기 4분의 1. 75명이 합격자가 되겠죠? 자, 그렇겠죠? 자, 요 문제는 이제부터, 요 문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봤더니 응시 인원이 50명이래요. 합격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한 애가 20명 정도 되겠죠? 자, 최저 합격 점수는 50명. 그러니까 최저 합격 점수는 응시생 50명의 성적 평균보다 1점이 높고 얘보다는 5점이 낮고 뭐 이렇게 4배는 3배보다 35점이 높대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봤으니까 이쪽에 와서 한번 시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기 보면은,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A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겠죠? 그 평균 점수를 B라고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최저 합격 점수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최저 합격 점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점수를 C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전체 평균. 자, 전체 평균 점수를 한번, 자, 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식을 한번 세어보는데, 거기 써 있잖아요. 최저 합격 점수는, 그러니까 최저 합격 점수가 C죠. C는 50명의 성적의 평균이 2죠, 2. 얘보다 1점이 높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격한 응시생의 성적 평균, 얘죠. C는 A에서 5점이 더 낫대요. 그럼 빼기 5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합격한 응시생 성적의 평균의 4배는, 그러니까 불합격한 애는 얘죠. 4B는 합격한 응시생의 3배. 3A에서 35점이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4개인데, 식이 몇 개죠? 식이 지금 3개예요. 근데 하나의 더 식이 있죠? 뭐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식. 자, 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 2는 합격한 사람 30A 더하기 불합격한 사람의 총점을 50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죠? 식이 4개예요. 그리고 미지수가 4개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중평균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C라는 값은 어떤 평균보다 1점이 높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합격한 사람 평균보단 5점이 낮죠. 5점. 그죠? 그 얘기 아닌가요? 이걸 잘 보면 C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1점이 높고 5점이 낮잖아요. 그럼 2에서 A까지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자, 6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두 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식을 생각해 보면 합격한 사람의 점수를 A라고 놓고 자, 불합격한 사람의 점수를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B라고 놓으면 이 평균값은 두개 섞은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B가 지금 몇 명이에요? B가 20명이죠? 불합격한 사람은 20명이라고 했고 합격한 사람은 3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대 2가 됩니다. 뭐가 3대2죠? 뭐가 3대2? 그러니까 2에서 B를 뺀 값과 A에서 2를 뺀 값이 3대2다. 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2에서 A를 뺀 값, 여기 차이가 몇 점이에요? 6점입니다, 6점. 그럼 여기 차이 몇 점일까요? 3대2니까. 이게 6점이니까 여기가 9점이 되겠죠. 그렇겠죠? 3대2니까 여기 6대 9. 3으로 나누면 3대2니까, 그죠?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B의 차이가 9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에서 B를 뺀게 9점, A에서 2를 뺀게 6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 식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그럼 2-9는 B, 이 식은 이렇게 되죠? A로 한번 넣어볼게요. A는 6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여기다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로 통합을 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에다가 2-9는 A에다가 욕을 넣은 거죠. 3 곱하기 6 더하기 2는 2 더하기 35죠. 자, 이렇게 되겠죠? 42-36, 4936이 되겠죠? 18 더하기 32는 여기 되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2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36이 되겠죠? 72 더하기 18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요게, 그렇죠? 36, 18점이니까, 여기 35점이 35점. 그렇죠? 여기가 35점이죠? 35점이니까, 자, 이게 넘어가서 35점이 35점. 더하면은 71점이 되죠. 그다음에 18점을 더하면 2는 89점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89점이 되면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죠. B는 몇 점이에요? 89점에서 9점을 뺀 거죠. 뺀 거니까 80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 A는 89점에서 얼마를 더한 거예요? 89점이 6점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95점이 되겠죠. 자, C는 얼마예요? C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A에서 5를 뺀 거죠. 그러니까 A가 95점이니까 90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중평균법의 요 차이가 여기 차인데 이게 3대2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3대2라는 게 9대 6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여기가 6점이니까 여기 9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 식에다 갖다 놓으면 좀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식을 그냥 적당히 보고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추니까 식을 몇개다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리는 유형이 되겠죠. 이렇게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건데 이거를 반드시 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평의 원리를 알려고 이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 문제에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물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보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소금물을 항상 이렇게 써주고 농도 소금 요 형태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300g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5%가 있습니다. 소금은 둘 곱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15g이 들어있어요. 자, 물을 넣어요. 물에는 소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넣는지 몰라요. 근데 농도는 0%죠? 물이라는 건 농도가 0%니까? 그럼 소금은 0이 들어가겠죠? 넣었어요? 넣었더니 300 더하기 X가 됐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300 더하기 X가 됐는데, 4%의 소금물이 됐대요. 그럼 소금은 얼마죠? 이 2개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를 곱한 게 얘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곱하기 0.04를 했더니 15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가중평균으로 와서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의 소금물에다가 0%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4%가 됐습니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럼 여기 차이가 4, 여기 차이가 1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자, 1대 4가 가중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5%의 물이 300g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x 대 300은 1대 4다. 이렇게 되겠죠? 4x는 300, x는 75. 이렇게 풀 수 있나요? 얘가 75g이죠? 4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걸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0g이 있고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12%의 소금을 300g 있고 물을 가열했대요. 물을 가열하면 뭐가 되죠? 물만 날라가죠? 참고로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증발한 양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원리가 이거예요. 자, 소금물을 써볼게요. 이렇게 써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소금을 농도 소금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300g이 있어요. 12%가 있으니까 소금이 36g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빼죠? 물을 뺍니다. 근데 얘는 0%죠? 물을 이제 증발하니까 0%가 돼요. 그러니까 0g이 되겠죠? 그랬더니 15%의 물이 됐대요. 왜냐면 더 농도가 진해지겠죠? 물이 날아갔으니까. 300-X는 15%가 되니까 소금은 그대로 있겠죠? 36이다. 300-X 곱하기 15%가 36g.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뭔가 증발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300g의 물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를 지금 날라갔죠? 날라갔더니 줄었죠? 물이 그죠? 300-X만큼이 됐겠죠? 그러겠죠? 그랬더니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지금 12%가 되고 얘는 15%가 됐고 날라간 건 0%예요. 그죠? 원리가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한번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삐리비리비리 하면서 거꾸로 가보면 사실은 이 물에서 이걸 섞으면 얘가 돼야 되겠죠. 그쵸? 거꾸로 돌리면 여기 지금 없는 물에서 얘를 섞어주면 얘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겠죠. 끄집어 날라갔던 물을 다시 넣어주면 그러니까 꼭 이게 물이 땅에서 쭉 날아간 걸 다시 이렇게 쭉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얘하고 얘를 섞으면 얘가 돼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쵸? 자, 0%하고 15%를 섞었더니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12가 되고 이쪽이 3이 되나요? 그럼 4대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전체가 지금 300g이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들어가니까 1대 4가 되겠죠? 물어본 건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 날라간 물의 양. 요거죠, 요거. 30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69g이 되겠죠. 이해갔나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좀더 간단해지겠죠? 자, 3번을 볼게요. 자,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쭉 써볼게요. 300g의 물에다가 7%의 소금물이 있어요. 21g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거기다 소금을 넣었어요. 자, 소금을 넣었으니까 소금은 농도가 100%입니다. 이해갔죠? 그럼 그대로 X죠? 100%니까 그죠? 넣었더니 10%의 소금물이 됐대요. 조심할 건, 자, 300 더하기 X가 있고, 거기에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의 양은 얼마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겠죠?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300 더하기 X 곱하기 0.1은 21 더하기 X.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보니까 꼴보기 싫죠? 그쵸? 자, 이거를 저울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조심할 거. 얘가 농도가 더 진하니까, 자, 7%하고 100%를 섞어야겠죠? 그랬더니 10%가 됐다. 그런 얘기죠. 여기 차이가 3, 여기 차이가 90이 되겠죠. 1대 30이 됩니다. 물질은 거꾸로 들어가요. 자, 30대 1로 들어가죠. 자, 7%의 물이 300g입니다. 이게 X가 되겠죠. 소금의 양이니까. 300대 X는 30대 1이다. 그렇게 되겠죠? 30x는 300, 그러니까 x는 19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9g인 거죠.
얘가 10g이면 얘가 뭐예요? 소금의 양이 10g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예요. 자, 3번부터는 그냥 풀면은 한나절 걸립니다. 그런데 가중평균으로 가면 거의 10초에서 20초 안에 풀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예제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